저는 부산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준입니다. 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저를 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전자계 폐기 문제, 부정선거 문제로 중앙선관위와 한 16년 동안 전쟁하고 있습니다. 16년 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 역사를 조금 압니다. 노무현이가 2003년도 10월 10일 날 대신인 받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대신인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이때 문재인이가 대장기를 했죠. 문재인이가 그때 실세였습니다. 지금은 임종석이가 실세죠. 문재인이 꼬꼬가시입니다.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가 꼬꼬가시였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개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투표 개표입니다. 투표 개표. 여러분들 막연히 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정적인 선동을 하면은 지금은 잠시 재밌습니다. 훈련합니다. 가슴도 훈련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선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인데 노무현이가 2002년도에 부정선거 당선됐죠. 내가 만 40살 때부터 이 부정선거 중앙선거위가 싸워왔는데 지금 저도 60을 바라봅니다. 만 56세입니다. 지금 60세 바라보니까 16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갑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은 하나 알고 가서 그걸 자유한국당의 압력을 가해서 고치게 만들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 2002년 12월 때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 뭐라고 했느냐? 모든 언론에서 전자계 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개표가 빨리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자계 폐기 좋은 것이다. 밤샘 개표 안 하면 좋다. 밤샘 개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선거는 정확해야 되죠. 빨리 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가 빨리 끝났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자개표기는 개표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꾸 마무리해달라는 게 한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뭐냐면은 예전에 전자개표기 도입하기 전에는 투표함을 무조건 4개만 땄습니다. 4개만. 무조건 4개만. 그러니까 서울같이 인구 많은 데는 개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시골에서는 개표가 빨리 끝나죠?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표함을 반드시 4개만 따라는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개표가 되겠죠? 네? 동시에 10개, 20개만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가 빨리 이루어진 거지. 절대 전자개표기 도입해서 개표가 빨라진 게 아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없애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수개표 해도 개표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해됩니까? 전자개표기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산수 문제 합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입니다.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이 예전에 몇 명이었나 하면은 예전에 투표함을 무조건 4개만 땄으니까 교대 인원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8명? 간단하죠? 4개만 따는데 8명 개표 감시, 개표 참관인 4명, 4 플러스 4, 교대 하면서 그러면은 투표함을 무제한대로 10명, 20개 막 까면 어찌 됩니까? 개표 참관인도 무제한대로 늘려야 되죠? 그렇겠죠? 개표 감시는 묶어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전자개표기하고 개표 빨라진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 도입했다. 지금 전자개표기 사용 안 해도 예전처럼 개표 빨리 끝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가시는 분? 알겠죠? 지금 내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빨리 막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겠습니다.